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삼성 STI와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3사의 실적이 모두 나왔습니다. 앞서 시장 예상을 했던 것처럼 삼성 STI만 좋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 STI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2%, 영업이익은 45.3% 증가하면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배터리를 담당하는 에너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48%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9%대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고부가 제품인 젠5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이렇게 내실 경영에 집중한 전략이 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완화와 신차 출시로 인해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망과 또 관련주들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전자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경쟁업체인 미국의 월풀을 또 한 번 제친 매출액이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12% 감소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업별로 굉장히 극과 극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1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글로벌 TV 수요가 급감하고 또 대규모 마케팅비를 사용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하반기에도 TV 수요 둔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26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현재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는 6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반기에 자동차 생산량 회복과 함께 이 전장 부품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장 사업의 포트폴리오 역시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하게 될지 반응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의 실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회사들이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일단 두산의 자체 사업 실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물류 자동화와 협동 로봇 그리고 수소 드론 같은 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두산밭캣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두산퓨얼셀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사우디와 독일 플랜트 등의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상반기 수주가 14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한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계열사별로 또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합니다. SK네트워크스는 S트래픽이 물적 분할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부에 자금을 투입해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국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SK네트워크스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 주유소 사업을 모두 매각한 뒤에 이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SK에너지 그리고 SK렌터카 등과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의 움직일 가능성도 돋보이고 있는데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